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탈로 아틸라 1212 모드 가이드입니다. 이 모드는 아틸라를 중세시대인 1212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새롭게 팩션 추가와 병종도 변경된 갓 모드입니다. 제일 처음은 이 모드로 할 경우 먼저 추가되는 팩션을 보겠습니다. 정말 방대하게 추가되는 팩션들이 많죠? 자, 이제부터는 이 모드를 하기 위해 구독해야 할 모드들을 보겠습니다. 창작마당 모음집에서 미디블 킹덤 토탈워 1212로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있는 모드들을 다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글 모드도 빠지면 안 되겠죠? 자, 한글 모드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화 수준은 이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모드분이 계속 업데이트 중이니 추후 시간이 지나면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나중에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 뭐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1212 모드와 함께 쓸 수 있는 서브 모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창작마당 모음집에서 서브 모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추가로 1212 모드와 함께 쓸 수 있는 모드가 나옵니다. 처음 1년 12턴 모드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으로 유닛 사이즈 2배 모드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드를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드들을 다 구독하셨으면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알려드리면 제일 처음 캠페인 알파 팩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뮤직까지 설치하시면 완료입니다. 나머지 추가 모드들은 아래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나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튜튜인 기사단의 전투 장면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